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심과 두려움은 항상 생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장군이 두 병사를 불러서 적진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정황을 살피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우람하게 생긴 장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왜소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키가 약한 사람으로 장군 앞에 섰을 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보고 손꾸락질하고 웃었습니다. 한 사람은 늠름하고 담대하고 조금도 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사는 떨고 겁이 많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함께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늠름하고 담대한 병사는 용기 있게 담대한 모습으로 보고를 했는데 약한 병사는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겁에 떨었던지 부들부들 떨고 턱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벌벌 떨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군은 나가서 그 약한 병사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한 말이 자네가 정말로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원래 늠름하고 담대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기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좋지만 너는 원래 약골이다. 겁이 많고 허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서 적진을 정탐하고 왔다는 그 사실은 의무에 충실하고 훌륭한 병사라고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다룬 책 예수의 지하철을 타다를 쓴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카쿠는 말하기를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강조해서 과장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만 신앙에는 항상 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99%의 의심에 1%의 희망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계속하는 그것에 훌륭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심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미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켜 올리고 대단한 인물로서 존경을 하고 숭앙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도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근이 막심합니다. 모든 우물물에 바닥이 나고 태양은 내려쬐이고 풀밭은 다 타고 짐승들을 먹일 풀도 없고 물을 마실 곳도 없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지 아니하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존 전략을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터이니 이제부터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형제간이라고 말하자.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부르시오. 나는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부르리이다. 생존 전략입니다.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겨나자 공포가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존 전략을 짰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85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밤중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고 난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사라의 말 몇 마디에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이제 나이 85이요 나도 75이요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자식을 생산할 수 없으니 당신이 들어있다가 후손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이 젊고 싱싱하고 좋으니 여종 하갈을 처벌어 줄 테니까 하갈에 들어가서 자손을 보시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의심이 꽉 들어차고 맞았어 내 나이 85이니 얼마나 있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내 아내는 경수도 끊어졌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모래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형편없는 분인 줄은 몰랐지요. 아예 그냥 금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서서 그 아내의 말 듣고 난 다음 믿음이 흔들려서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고 그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만 안 들었더라면 오늘 중동에 저런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같은 것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상이 하나 잘못 심어놓은 씨앗 때문에 대대손손이 비극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드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당에 체포되어 10년 이상 감옥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브란드 목사님은 그동안에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데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10년 감옥 생활에서 나중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공산당들에게 한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해서 예수만 포기하면 놓아주겠다고 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안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폭풍같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10년 동안 수백 번의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크리스천의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그 성주는 절망이라는 거인인데 크리스천을 흠씬 두들겨 패고 성의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먼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 의심이란 성 속에서 죽어서 저렇게 해골이 될 것이라고 절망이란 거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날 밤 어두운 토굴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도 열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곳에 벗어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리 어둠 캄캄한 토굴에 갇혀있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고. 그리고 그는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자물쇠를 여니까 다 척척 열려서 그는 의심의 성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나왔다는 번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이란 성에 갇히면은 절망이란 큰 괴물에게 물어 찢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열쇠인 것입니다.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의 키로서 열면은 의심의 문은 다 열리고
그 절망의 성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두려움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떠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밤바다를 제자들을 독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벳세다의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밤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옵니다. 흰 빛을 내시면서 오르락내리락 파도를 밟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우린 다 죽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이럴 때 유령이 바다 위에 보이면 죽는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고함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지만 주시어도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셨어.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걸어오라. 그 밤바다 바람이 지동같이 치고 파도가 있는 곳에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마음에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꽉 들어차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밤바다에 그는 배에서 걸어나갔습니다. 그 파도 위를 밟고 쩌벅쩌벅쩌벅쩌벅 걸어갔는데 흐람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때리니까 물보라가 얼굴을 그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동치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마음속에 말씀은 떠나가고 불안과 공포가 꽉 떨어졌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자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은 날아가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푹 내려가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빠져 죽나이다. 예수께서 와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동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만 가지면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도 베드로는 말씀만 받았을 때는 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자 빠졌거든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안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어떠한 파도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인도 선교사님이 기록한 간증을 읽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커다란 비단뱀에게 습격을 당해서 비단뱀이 그냥 휙 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아프리카의 큰 뱀은 송아지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그냥 비단뱀에 확 감겨서 비단뱀이 쫙 쪼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속에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기억나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여늘. 제일 처음에는 막 비단뱀하고 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했는데 이 말씀이 와서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여늘 하기 때문에 그만 잠잠하게 해서 그 비단뱀이 쪼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하고 묵상으로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면 비단뱀이 스르르 풀더니만 그만 슉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상하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단뱀은 죽은 것은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살아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잡아먹지 죽은 것은 안 먹는데 이 선교사를 휘어 감았는데 절대로 발버둥을 치다가 조용히 있으니까 아예 죽은 놈이구나. 그리고 그냥 풀고 가버렸었어요. 만일 선교사가 발버둥을 쳤더라면 그는 비단뱀 배 속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잠잠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큰 일을 행한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칭찬하고 흠모하지만은 그 주의 종들이 모두 다 완전한 믿음을 가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믿은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믿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천명, 부녀자 2만 명이 왔을 때 주님이 빌립을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의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주여, 광야입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떡 살 돈도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예 빌립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믿었으면서 안 믿었고 안 믿으면서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얻어왔지만은 그러나 주님에게 와서 하는 말 보세요. 빌립은 완전히 의심했지만은 안드레는 의심을 하면서도 믿은 것이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믿으면서 안 믿었고 안 믿으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은 아예 낙제해 안드레는 빌립은 낙제해버렸고 안드레는 그래도 의심적이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것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드레를 귀하게 내겠습니다. 전혀 의심을 해버린 빌립은 제껴놓고 그래도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온 안드레를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 안드레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축복하며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중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기독교가 다 죽었다고 했을 때도 하드슨 테일러가 뿌린 내지 선교의 복음 역사가 중국 속에 계속해서 영혼의 불길처럼 복음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는 런던의 선교부에서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낼 수 없으니 선교 사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상해로 갔습니다. 다음날 떠나는 배를 기다리기 위해 하룻밤 여관에서 묵던 그는 앞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에서 나오는 에베네셀, 즉 주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도와서 왔지느냐, 너 힘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둘째 야훼 이레시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사람이 예비하시냐. 그 두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는 묵상했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는 아침에 보따리를 도로 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으니 장차도 이끌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셨으니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 런던의 선교부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앙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기독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빛난 공적을 세우고 내지 선교에 크게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환경을 바라보았으면 낙심하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환경을 그는 바라보고 의심이 생겨서 상해까지 남았으나 믿음으로 도로 극복하고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에 크게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아주 로맨틱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기분 좋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복싱하는 것 같아서 때려서 상대방의 코를 터뜨려 피를 흘리게 하면 나도 눈이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피투성이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피투성이의 싸움이 믿음이지 믿음이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무시무시한 레슬링을 하고 싸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면서 안 믿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늘 말한 것처럼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금요일날 철야기도회 때 병자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모 대학교 학생 한 사람이 위궤양으로 사형수고를 받고 피를 많이 토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가난한 대학생이 우리 철야기도회 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서 목사님 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청년의 부르짖음이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졌고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낫고 싶어서 믿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민이요 싸움인 것입니다. 믿어지고 하는데 안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아홉 제자와 함께 있던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귀신이 저를 잡음에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나이다.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제가 믿나이다. 아이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고 고함을 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다 체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의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습격하니까 우리는 그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6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족속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당부를 하십니까? 몇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것은 왜냐?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의심과 두려움이 습격을 해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 첫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가 항상 이 말씀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이란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너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말씀이 떠나면은 그때부터 의심과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3일 성경 공부도 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늘 하고 말씀을 늘 떠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도 걸어가지만 말씀이 떠나면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베소 6장 11절에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 성장한 그는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전장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에 포악한 독재자였던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젠하워는 항상 그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의 수첩에 기록해서 매일같이 보는 성경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그는 늘 엎드려서 이 말씀을 가지게 되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는 그 말씀에 매달려서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의심이 폭풍을 칠 때도 그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전 영국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 사회 각계 주요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3년간 감옥에 들어간다면 꼭 지니고 갈 책 세 권을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응답자의 98%가 감옥에 3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 첫째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불신자나 무신론자였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물으니까 성경을 택한 이유는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소외당했을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고난당했을 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와 믿음을 줄 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누구에게나 용기를 줍니다. 말씀이 의심과 낙심을 물리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그를 녹여버리고 제해버릴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부탁한 것은 주야로 성령 충만하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인식하라.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성령이 같이 하심으로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현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2차 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인데다 상륙작전 전날 폭풍우와 짙은 안개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국에서 이 소식을 접한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꼼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만일 독일이 기계와 부대를 끌어서 노르망디 해변에 주둔시켰더라면 연합군은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군 총참모장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보고해서 모든
기회와 부자를 노르망디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히틀러가 낮잠을 잤어요. 히틀러 성격에 잠을 깨우면 막 노벌 대벌에서 호통하기 때문에 그 사령관은 히틀러 방 밖에서 손을 하면서 아이고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잠을 자지 말고 좀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다 상륙할 때까지 잠을 잤어요. 기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만일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나서 기가의 기계와 부대를 노르망디로 직결시켰다면 연합군은 처참하게 상륙작전에 실패할 것인데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상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패배한 것입니다. 기도가 한편은 깨어있게 하고 한편은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는 깨어나게 하고 마귀는 잠들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의심과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루즈베르트의 17시간 기도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게 뭡니까? 히틀러를 잠자게 만들어버렸다. 낮잠을 자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 셋째로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자꾸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려면 얼마든지 약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굳세게 먹으면 또 굳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 야훼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했어요. 이버리 13장 5절로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의심과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9세기 독일의 블룸하르트는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학, 천문학, 세계 역사, 철학을 공부하여 당대 가장 학식 있는 경건했던 인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에는 20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더우수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블룸하르트는 이 자매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늘 그녀를 위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 한 번은 1845년 7월 20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에 강의도 안 가고 귀신을 쫓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수님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교수님이 아무리 해도 저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정신병에 걸린 자매가 나을 택이느냐 낙심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브룸하르트 박사는 마음에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더욱 기도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 결과 그해 12월에 더우수 자매에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교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이 브룸하르트의 기도 덕분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브룸하르트가 그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자매님을 보고도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경험해요. 제가 해외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 수십만 명이 앞에 모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마음속에 병자회에서 기도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만일 병자회에서 기도했다가 이 모르는 사람 앞에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망신 너 망신 합동 망신한다. 마귀가 강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냥 회개할 사람만 인도하고 손 털어버리라.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병자 위에 기도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아픈 사람을 불러내어라. 그 마음의 갈등은 언제나 있습니다.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어요. 마음의 갈등이. 내일 또 해외 집회 가면 또 그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지 마라. 편안하게 그냥 가라. 너 큰일 난다. 기도해놓고 난 다음 한 사람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망신이냐. 옥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나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했을 때마다 기사와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 전쟁에도 마귀가 먼저 와서 말합니다. 너 창피당한다. 너 창피 하나님 창피 합동망신당한다.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부흥에 있는데 너라고 왜 별짓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복음만 전가하고 물러가는데 너는 왜 구태여 병자와 기도한다고 그런 고생을 하느냐. 오늘은 그만둬라. 그 말 듣고 싶어요. 마음이 막 약해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저희 경험에 의하면 어떤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려라.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불과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과 더불어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정말 철없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왕과 나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없는 놈이 어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내가 가서 싸우리. 사울도 말하기를 아니야, 너가 가서 싸우지 못한다. 너는 17살쯤 되는 초립동이요. 저는 대장군이니 네가 능히 싸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냥한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빼앗았고 달라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도 내 손에서 죽었는데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일까 봅니까? 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과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을 사용했냐? 강하고 담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이 배밖에 남았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오는 데 있었어요. 간이 배밖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어요. 배밖에 달려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 그 텔레비 봤는데 너무나 불쌍하지. 그 간 말고 안 보이는 믿음의 간이 배밖에 나와야 돼요. 다윗이 너무나 담대하니까 사울도 모든 장군들도 다윗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입지 않고 창칼도 들지 않고 목자의 옷을 입고 물맷돌에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입술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싸우기 전에 벌써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이 붙기 전에 말싸움부터 먼저 합니다. 말싸움에 지면 진짜 싸움에 집니다. 우리도 마귀하고 싸울 때, 환경에 싸울 때 말싸움에 먼저 이겨야 돼요. 말싸움에 지면 그 다음에는 뭐 완전히 마귀의 진륜인데, 다윗은 골리앗과 붙기 전에 그는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냐. 와, 강하고 담대한 입심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입심으로 먼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입심에 지면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먼저 이겨야 행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에 마귀에게 패해서 상처를 입는 것은 말에 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나가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면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죽었다. 말로써 벌써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말로써 항복해버린 건 마귀가 오냐 좋다 파죽지세로 물고 와서 그냥 부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26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말에 이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열 사람 중에 한 여덟 사람은 기도하고 그만 말에 집니다. 입씨름에 져요. 입심이 약해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마음에 믿습니다로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그만 환경을 따라서 패배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좌절되고 낙심된 말을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니라. 그래서 실패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입씨름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오스틴 딥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딥, 너는 평생 동안 내 일을 방해한 나의 원수다. 너는 지금 병이 들고 힘도 없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복수할 것이다. 내가 무섭지. 그 말을 들은 딥 목사님은 오히려 마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귀야, 내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다. 말로서 입심 세게 때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대꾸도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고 그 목사님이 임종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며 위협할 때 용감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영혼 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늘 싸워야 합니다. 뭐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위에서 믿음이 확 내려와서 붙잡은 사람은 그건 별개의 사람이지. 그 이외에는 다 허약하고 나약합니다. 의심의 바람이 불어오고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거려요. 그건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이제 믿음이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믿는 여러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 그 많은 바위 가운데서 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금이 조금밖에 없다고 여러분 바위를 다 내버리면 금도 못 얻죠. 바위 속에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련해서 바위는 제껴버리고 금은 캐내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위와 같고 두려움은 바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란 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구석에 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께서 성령과 믿음을 기도를 늘 의지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의 고백을 하시면 적은 믿음으로나 큰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의심과 공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먹만한 믿음이 있으면 감귤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시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의심과 공포가 회오리 바람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옵니다.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불안이 가득 차고 의심이 가득 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느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본인 말씀의 굳세게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잡고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입심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